내가 좋은 것이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는 달이기도 하. 재물의 욕심 부리지면 안 됩니다. 이동수가 좀 있네. 결과물이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93년 개유생이죠. 닭띠. 닭띠 2월 운을 한번 봅시다. 오, 이달에는 어유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일 있겠네? 또 뭐 이사 수도 있겠고 뭔가가 이동수가 좀 있네. 그런데 가슴 마음 깊은 곳에 화가 좀 이렇게 자꾸 차는 것도 같으네. 이럴 때는 이제 재물의 욕심 부리지면 안 됩니다. 자기 얼굴에 체면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물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희망 쪽이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저 찬란한 그 내 얼굴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할 적에 적극적인 어디다 더 적극성을 두고 내가 행동을 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실과 진실됨을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뭐 그거 빼놓으면 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몰라도 굉장히 기쁘고 환하게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은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쓸데없는 행지에서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 행지에서 바라다 보면은 괜한 오지랖 여기저기 걸치는 그 오지랖이 넓어질 수 있거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영 신경이 좀 쓰이는데 실속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이렇게 좀 몰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여기저기 발 담그다가 한 발도 다 못 뺍니다. 자, 욕심 부리지 이제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원의 경우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멀리 출장 갈 일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잘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젊은 부부 기혼자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 괜히 자긍심 자존심 세우다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뭔가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 찍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에 도장을 찍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명심할 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한 말로. 근데 우리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 잘해준다. 근데 막상 지가 당하면 지는 못한다고. 부모가 그랬죠.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부모는 뭐 잘했나? 안 그렇거든. 그런 일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져줘라. 특히 부부간에는 요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량도 되고 이제 포용도 되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손해를 감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달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관제 구설이 있을 것 같아요. 관제 구설이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관하고 연결되는 이런 거 절대 안 좋은 건데 하여튼 너무 마음에 예민해지지 말고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달은 그래. 어떻게 되면 저 남쪽에 따뜻한 남쪽에서 내가 좋은 것이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운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은. 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어디 또 카드의 세계로 가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께가 나오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셨죠? 자, 여기서 꼭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고 또 여기서도 숨어있는 카드를 하나 뽑고 여기서도 숨어있는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아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서울역으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방 이게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거든요. 이게 이런 거야.
동서로 갔고 남북으로 가서 10이라는 수가 이제 완성이 되긴 됐는데 이게 네 거리에서 헤매는 조금 약간 방황하는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런 이제 얘기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아유, 땅 지자네. 땅 지자는 음과 양이 합쳐서 부창 부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주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음과 양이 합쳐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을 때는 뭐가 생깁니다? 자, 연인이 생길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기혼자들은 또 아기가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결과물이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 뭐 이런 희망도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또 어디 한번 봅시다. 아유, 갑자네. 이 갑자는 자 여러분 요 갑자를 잘 아셔야 돼.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갑 첫자입니다. 근데 갑자는 이렇게 밭이 있죠. 이게 밭전자예요. 여기서 물이 줄줄 새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럼 모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조금만 지나면 이 모래가 다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 또 자, 이 갑자는 이렇게 쓰면은 무언가 위에 머리는 이게 되게 큰데 무언가 받침이 시원찮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여기다 한 사람을 봅시다. 그럼 이게 과실과거든. 우리가 결과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자서 무엇을 자꾸 그러지 말고 내 편인 어떤 한 사람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맹기려라.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그 형태로 해서 내가 뭘 얻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갑자입니다. 갑자가 굉장히 승질이 급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장 또 카드 하나 뽑아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유, 이건 서자네. 무언가 좋은 얘기네요. 우리가 동서남북할 때 이 서자는 뭐예요? 추수의 계절을 얘기하고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서 해가 지지요. 즉 무슨 얘기냐? 시작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휴식을 취하고 뭘 마무리하고 결과를 얻어들이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디 여기서 또 하나 뽑아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남자네. 열심히 댕기래네. 신발 밑창 다 닳도록 구두 한 두세 킬로 나가도록 댕기래네. 그러면 행운이 올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행운입니다. 요건 바로 남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두 팔을 뻥뻥 옆으로 부지런히 댕기면 이렇게 팔이 펴진다. 이게 이렇게 댕기는 게 아니거든. 그럼 행운을 잡을 것이다. 부지런히 댕겨라. 이 얘기입니다. 방구석에 있지 말고. 자, 그럼 전체를 봅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주관 세우고 그러다 보면 동서남북이 합쳐서 바로 센터가 생기고 바로 음과 양이 합쳐서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누군가 한 사람 내 편을 만들어갖고 자, 그 사람과 같이 하면 더 좋은 결실을 빨리 얻을 수가 있겠고 자, 또 추수의 달 모두 그것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금 쉬러 휴식하러 들어가는 바로 저녁 때 부지런히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하면 무언가 이루어짐이 많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